캐스파커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조 1차 경기를 함께하고 계신데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T1 그리고 젠지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2군 멤버를 내보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이길까 정말 궁금증이 많은 두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오늘 이미 경기를 치렀습니다만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에요. 각각 하나, 세 명 그리고 KT 로스터에게 1패씩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두 팀 간의 경기에서 누가 1승을 챙겨갈 수가 있을지 먼저 T1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1의 탑을 맡고 있는 로치 김강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줄 생각에 살짝 들떠 있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팀에 합류하게 된 계기 중에 어느 정도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된 게 뱅기 감독님이어가지고 경기 피드백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잘해줄 수 있게 최고의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T1의 2군 서포터를 맡고 있는 김태기 에스퍼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짧은 시간 동안 연습을 계속 하긴 했는데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1군이랑 해도 뭐 딱히 밀리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전을 잘한다? 네, 그거 하나는 다른 팀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먼저 T1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전과 로스터가 같죠. 로치, 모글리, 미르, 버서커, 에스퍼 선수가 출전하게 됐고요. 이전 경기를 봤을 때 로치 선수의 라인전 기량이 꽤나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모글리도 경력이 꽤 되는 선수다 보니까 상체 쪽에서 T1이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르 선수가 미드 애니비아를 꺼내들었고 애니비아 어떤 강점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떤 기량을 보이게 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젠지입니다. 젠지 카리스 김홍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뛸 수 있도록 로스터에 등록된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고 실제로 대회를 뛸 수 있다는 것도 좀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젠지 2군 탑을 맡고 있는 론리 한규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캐스퍼컵을 뛸 거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신 만큼 이번 대회 때 그래도 좀 잘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전 팀이었던 만큼 샌드박스 서밋형 꼭 이기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른 팀에 비해서 그래도 2군이어가지고 좀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는데 이번 대회 때 그래도 꼭 이제 잘해가지고 4강에는 가고 싶다? 이 생각으로 이제 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젠지라는 팀 이름에 맞게 플레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젠지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론리, 영재, 카리스, MB, 카엘 선수가 출전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 경기에서 KT 롤스터의 그런 콜업된 선수들 라인업에 패배하게 된 게 좀 아프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 경기 분명히 조합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친 거에 대해서 잘 피드백이 되었다면 이어지는 이번 경기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젠지 역시 앞선 경기에서 KT 롤스터를 상대로 다소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T1도 그렇고 젠지도 그렇고 어쨌든 약간 경직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게임이니까 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들의 역량을 좀 펼쳐봤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연 T1과 젠지 누가 오늘 그래도 본인들의 캐스파컵 1승을 거두게 될지 본인들도 사실 이런 큰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거든요. 바로 뱀픽으로 가보겠습니다. T1이 블루 진영, 젠지가 레드 진영입니다. 루시안과 판테온이에요. 정말 판테온은 볼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칼리는 한번 좀 나왔었는데 예. 영합 블루 쪽에서 조금 배짱 뱀픽을 하는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최근에 좋은 카드가 너무 좋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루시안, 판테온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판테온, 아칼리 고정적으로 밴을 해주고 있는 젠지입니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봤었던 걸로 봤을 때는 그레이브 저머 밴했으니까 그냥 올라프 같은 것도 서픽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조이까지 잘라주네요. 혹시 뭐 애니비아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이제 밴해야 되는 다른 카드가 많아서 네 거기까지 가긴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물론 미르 선수 패배하긴 했고 뭐 약간 네. 위치적으로 포지션적으로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애니비아의 강점은 어느 정도는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 경기에서 미르 선수가 이제 좀 무리한 포지셔닝을 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패배의 비중이 큰 것도 맞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게임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미르 선수의 비중이 컸던 것도 맞아요. 네. 그럼 T1의 선픽은 레오나를 먼저 이번에도 서포터 쪽이 네, 과감하게 등장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서포터를 먼저 가져갔을 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라인전에서 약간 상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다라는 평가인 것 같네요. 레오나가 좀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지금 뭐 1티어 서포터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넥턴도 역시 이번 캐스파컵에 많이 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탈리아도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죠. 정글 쪽에서 벤이 두 개나 들어갔다 보니까 충분히 티어가 현재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세트로 뭘 뽑을지 네.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땐 니달리보다는 확실히 탈리아가 현재의 위상은 더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둘 모두 열려 있으니까 뭔가 뽑고 싶은 더 중요한 픽을 뽑고 3픽에서 뭔가 선택을 내려도 되니까 예, 3이라가 나오네요. 3이라. 네네턴과 함께 3이라까지. 3이라가 인상이 참 푸근한 것 같아요. 인게임에선 되게 흉악한데 네.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그쵸. 좀 마음에 드시는 네. 곳이 있나 봐요. 네. 아니요, 그냥 인상이 네. 푸근하다는 얘기였어요. 네. 사실 임주환 해설이 더 푸근하긴 합니다, 저에게는. 네, 뭐 저는 네, 통통하니까. 네. 미스포춘. 미스포춘과 3이라가 원딜 쪽 대결을 펼치겠고 갈리오가 등장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캐스파컵이 진행되기 전에 미드 쪽에서 어떤 챔피언이 좀 많이 쓰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갈리오는 여전히 1티어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한 번 더? 예. 이쪽도 날개가 있긴 해요. 둘 다 약간 그런 과죠. 예, 둘 다 네. 이해는 됩니다. 조류입니다. 갈리오도 이제 뭐 나름 스킨 쓰면은 네. 뽑기로 조류, 갈리오. 조류로 변하니까. 자, 일단 갈리오가 등장을 했는데 미르의 갈리오. 미르 선수가 이제 올해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활동할 때도 갈리오와 사일러스로 종종 번떡이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어서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근거 있는 픽이죠.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됐었던 탈리아를 픽창에 올려놓은 젠지입니다. 근데 고민하고 있는 게 알리스타도 현재 고민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탈리아, 레넥톤과의 시너지를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영재와 미르 선수는 어떻게 한솥밥을 먹다가 이렇게 또 T1과 젠지에서 상대로 또 만나게 됐네요. 네. 또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항상 이제 상대팀은 꺾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친했던 사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친해서 더 이제 예. 지기 싫은 게 있죠. 맞습니다. 원래 게이머들이 아는 사람한테 지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카밀벤. 지금은 미스포춘의 궁극기를 끊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3이라와의 시너지를 생각하면은 알리스타가 가장 좋은 픽이 맞았는데 그거를 T1이 변해주는 모습이네요. 젠지도 이 정도의 밴픽 양상은 아마 예상을 했을 텐데 3이라 어떤 픽을 섞어줄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덮어줄 수 있는 탑이나 정글 챔피언을 좀 밴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니달리. 니달리. 이쪽은 뭐 덮어주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갈리오와 연계했을 때 딜량 자체가 잠재력이 높다 보니까 네. 견제를 해주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T1의 마지막 밴 다시 한번 서포 쪽을 잘라줄지. 아무래도 지금 레오나가 있기 때문에 물었을 때 조금 내성이 있는 친구들을 저 잘라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쵸. 세트. 자, 여기서 젠지의 선택. 미드와 서폿이 남아있습니다. 마오카이. 레오나에 대한 대처도 되고 또 앞경기에서 딜량 1위 마오카이도 나왔잖아요. 네. 네. 엄청난 딜량을 뿜어낼 수 있는 마오카이입니다. 정글이 조금 고민이 되겠네요. 저는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덮어줄 수 있는 픽을 하는 게 맞는데 오른? 자, 일단은 뭐 한타 시너지는 뭐 엄청난 그런 조합들이 그쵸.
T1 쪽에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개인 캐리력보다는 시너지를 좀 더 살리는 쪽이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모글리의 선택은? 이게 AD 쪽이 조금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 네. 헤카리 돌격대장이 나왔네요. 네. 휘저어보겠다라는 생각이죠. 헤카림입니다. 최근에 티어 높은 카드들이 많이 좀 밴되어 있다 보니까 헤카림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사실 헤카림 입장에서도 최근에 패치가 꽤 좋은 상황으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캐리력이 굉장히 잘 나오는 현재 정글러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전통의 카운터 라이벌이 나오는 거죠? 아트록스. 갈리오 미드가 한창 나올 때는 매번 그랬어요. 아트록스랑 만라인전 하면 너무 네. 힘들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트록스가 가지는 이제 흡혈과 관련된 그런 챔피언의 특성이 저런 갈리오 같은 챔피언들을 피주머니로 만드는 게임 양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노려서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뱀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확실히 T1 쪽의 어떤 한타가 좀 무섭긴 합니다만은 젠지도 라인전을 뭐 두고 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뱀픽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레넥턴 오른 구도에서도 초반에 레넥턴을 리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드 쪽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젠지 입장에서는 게임이 길게 끌고 나가지 않게끔 드래곤 스택을 착실하게 쌓아놓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그쵸. 또 그리고 이제 양쪽 조합 봤을 때 초반 게임 구도 양상에서 미드와 탑 쪽에서 분명히 라인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젠지의 조합이기 때문에 저 주도권을 바탕으로 적 헤카림 정글의 초반 정글을 말릴 수만 있다면 헤카림이 입을 내상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런 구도를 양 팀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영재 선수가 이번엔 탈리아를 잡았고요. 그리고 모글리 선수는 헤카림을 잡았습니다. 헤카림 정글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경기력을 선보이게 될지 양팀 모두 현재 1패씩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패보다는 확실히 뭐 1승 1패로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 짓고 피드백 받으면서 또 비조 1차 경기를 준비하는 게 네. 좋잖아요. 그렇죠. 예. 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니만큼 더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매치입니다. T1과 젠지 어느 팀이 1승을 신고하게 될지 바로 경기 가보겠습니다. 2020 LOL 캐스파컵 울산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매치입니다. T1과 젠지, 젠지와 T1의 경기입니다. 현재 탈리아가 있는 젠지 입장이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들어가서 상대방을 밀어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거든요. 초반에 시야 장악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끝까지 쫓아갑니다. 헤카림 정글이 한동안 굉장히 이제 고평가를 받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뭐 나쁜 평가를 듣는 정글은 아니고요. 근데 항상 공통적으로 나왔던 문제점이 성장하면 분명히 굉장한 건 맞지만 네. 초반 첫 정글 스타트 관련된 부분에 좀 말리기 시작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헤카림 사용할 때 이제 라이너들이 라인 주도권 바탕으로 아군 정글을 좀 보호해주는 플레이가 필수적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젠지 쪽의 상체 라인업이 어떻게 공략할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T1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와드까지 지워주는 그런 선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헤카림 입장에서도 정글 속도가 초반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대 정글이랑 이렇게 반대편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경기가 딱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카리스 선수가 적 칼날부리 지역까지 와드를 설치해주는 모습이고요. 미드 이 매치업은 전통의 갈리오 킬러가 아트록스였기 때문에 네. 외부 개입이 없으면 웬만하면은 갈리오가 이길 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르 선수가 갈리오를 잡았을 때만큼은 아 분명히 느낌이 있었거든요. 기가 막혔죠. 맞습니다. 수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사일러스와 갈리오가 이제 올해 미르 선수의 오른팔 왼팔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모글리 선수도 지금 뭐 헤카림을 들고 있으면서 이후 타이밍에 한번 유체화로 미드 쪽을 강하게 찔렀을 때 호응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 또 갈리오다 보니까 카리스 입장에서도 체력 관리를 잘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리오가 포션 투자하면서 한 70% 이하로 만들어 놓으면 도발 걸리면서 한 방에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겠죠. 티온 바텀은 선이랩 찍고 자 라인을 좀 푸시해주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이건 아무래도 좀 여신의 눈물과 유성의 힘을 바탕으로 초반에 잘 밀어놓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절앱 단계에 좀 과감하게 들겨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젠지는 좀 라인을 받아 먹으면서 더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주도권을 바탕으로 적정글 쪽으로 와가면서 설치하고 있는 T1. 일단 이러면 첫 풀캠프는 잘 넘겼죠? 네. 그리고 영재 4렙 찍고 탑쪽으로 한번 바라봐줍니다. 뭐, 오른 입장에서도 지금 타이밍이 가장 좀 중요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분명히 아레스타스를 했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라인을 당겨 먹으면서 최대한 레넥톤과 탈리아 시너지가 나오지 않게끔 거리 조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아이들을 먹고 있는 모글리 선수의 카림이었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카리스가 반드시 평소보다 좀 더 잘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픽으로 카운터를 치기 위해 나왔는데 조합이 약간 망가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아트록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 좋게 얘기를 하면은 갈리오를 필드로 한 저 상체 조합을 아트록스 같은 챔피언이 계속해서 이제 흡혈하면서 마무리 뒤에 안 나오는 게임 구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좀 나쁘게 흘러가면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뭐 CC 연계 한 방에 챔피언이 초반에 말리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장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젠지는 최대한 게임이 좀 지저분하게 흘러가게끔 과감한 시도가 평소 때보다는 더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양 팀의 정글러들은 무난한 그런 정글 캠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만 방금 또 헤카림이 이제 적 와드, 젠지 쪽이 설치한 와드의 위치가 노출이 됐고요. 계속 위치는 계속 보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이제 위치 정보를 통한 뭔가 다른 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정말로 그냥 위치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위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보가 있죠? 갈리오도 살짝 모습을 감췄어요. 시간 남을 때 저런 식으로 미리 들어와서 와드를 넣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플레이를 통해서 롤리 선수도 한번 좋은 타이밍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헤카림이 살짝 위쪽을 동선을 바라보는 동안에 영재 선수가 칼날부리를 빼먹고 와드까지 설치하고 빠지는 모습. 이거는 한 방 잘 먹였네요. 네. 그런데 이쪽 역시 영재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무난한 라인전이 펼쳐지고 있는 양팀의 초반.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패씩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 1일차 마무리를 승리로 장식하고 싶은 양팀인데요. 저는 루치가 CS를 굉장히 잘 수급하고 있다라고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솔방울탄을 이용한 순간적인 센스죠, 모글리? 지금 젠지 쪽 핑을 보면 헤카림 위치를 돌거북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위치에 핑이 찍혔으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건 좀 기분이 나쁜 것이 네. 어쨌든 미드 쪽에서 카리스가 좀 라인을 밀어 넣고 있는 구도인데 예. 드래곤을 오히려 T1이 먼저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헤카림이 6레벨 용선을 밟기 위해서 칼날부리가 카운터 정글 당한 상황에서는 그냥 돌거북을 먹겠지라고 생각한 건데 네. 한 방 먹었네요. 그렇죠. 정글러들 입장에서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드래곤을 먹는데 시간을 투자하느니 그냥 캠프 두 개를 더 먹는다. 근데 헤카림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자, 미드 쪽 헤카리스도 오 네. 6레벨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적당히 데미지만 넣고 빠지는 무글리 선수입니다. 성장을 한 턴 포기했던 헤카림이 드래곤을 가져오면서 팀원에게 큰 오브젝트 하나를 좀 선사하네요. 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발짝 더 오면 위험했던 건데 네. 그런 게 노출됐어요. 수종초를 통해서 위치가 발각이 됐고 판단 좋았습니다. 일단 전투를 최대한 피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죠. 네. 웬만하면은 위쪽에서 하기 싫을 거예요. 이미 한 불의 미전 단계에서는 뭐 발버둥을 쳐도 뭐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성이 아니다 보니까 헤카림도 조심해서 그리고 갈리오도 조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8분대 위에 펼쳐질 전령 싸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바텀은 아슬아슬하게 아직 6레벨을 찍지 못했는데요. 버서커 선수는 이미 6레벨. MB도 이제 따라 붙습니다. 모글리 선수가 적정글 쪽에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미드를 네.
레오나가 계속 위쪽 무빙을 살근살근 치고 있거든요. 먼저 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야! 블루 타이밍에 맞춰서 자 일단은 블루는 영재 가져갔고 데미지가 좀 세거든요. 모글리 두꺼비가 도와줬죠 잠깐? 네. 여기까지 하지만 영재 선수의 전멸을 뺐습니다. 나쁘지 않죠? T1 입장에서도 상대를 놓치긴 했으나 전멸을 뺐고 그렇죠. 결국에 헤카림 입장에서도 정글 수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T1 조합이 전반적으로 CC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전멸이 빠졌을 때 탈리아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지거든요. 네. 심지어 뭐 모글리가 지금 유채화도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갱킹을 강하게 한번 할 수 있는 턴이 생기다 보니 저렇게 상대방의 스펠이 교환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8분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래곤을 가져간 T1이었고 어쨌든 극초반에 정글님의 좀 약점이 있는 모글리 선수도 룸맵을 찍으면서 이제 서서히 전령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령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젠지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 갈리오가 상대방 정글이 있을 것 같은 위치에 계속해서 와드를 설치해주면서 타이밍을 다 알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탈리아의 지금 뭐 동선을 계속 읽고 있다 보니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라인에서 킬이 안 나오고 있죠, 젠지 입장에서도. 이런 건 또 이제 젠지 입장에서는 턴 개념을 잘 활용하는 거죠. 본인들이 정글 전멸이 빠진 건 맞는데 그 전멸이 빠진 대신에 상대가 군기가 없으니까 그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또 우리 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전령을 빠르게 획득하는 데 성공하는 젠지였고요. T1도 그것을 뭐 급하게 막는다든지 예, 이런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쿨하게 내주는 판단. 자 그러면서 미드 쪽 에스퍼 마오카이는 아직 5레벨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저 빼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스킬로 받아먹으면 되는 갈리오 입장이니까요. 지각변동이 갈리오를 노렸으면 좀 위험했을 것 같은데 네. 잘 넘어갔네요 D1.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분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큰 전투는 없었고요. 다만 영재 네. 선수를 한번 견제하는 그런 장면은 있긴 했습니다만 킬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딜교환을 허용해주면은 그거를 좀 영재 선수가 좀 스킬로 투자하면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 관리가 너무 잘 돼있어요 T1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0대0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 모글리 카리스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갈리오 전멸 있어요. 이게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예, 이거 한 방에 못 잡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카리스도 아. 아래쪽 무빙 시야가 잘 밝혀져 있는 아래쪽 부시에서 귀환을 선택합니다. 양쪽에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소극적이다라기보다는 좀 되게 신중한 것 같습니다. 네. 오, 귀환 잘했죠? 그렇지. 앞 경기에서 겪은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대회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뭔가 좀 뭔가 신인들 또 이제 그런 좀 시원시원한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렇죠. 침착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팀들 입장에서도 좀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설계를 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가 좀 틀어지지 않게끔 뭔가 움직임 자체가 다들 조심스러운 모습을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소각 상태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드래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티원 입장에 첫 번째 드래곤을 좀 무난히 가져갔었고 그 전에 젠치가 가져갔었던 전령을 미드 쪽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근데 이거 타워 치료가 앞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젠치도. 양 팀 모두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탑은 서로 순간 이동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젠지 조합이 이런 구도에서 저 묘목 깔면서 시야 장악하고 드래곤을 치는 구도가 나오면은 재미를 좀 볼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막았다고 봐야겠죠? 네, 키원도 어차피 우리가 첫 번째 드래곤 먹었으니까 너무 자 그러면 용 먹었으니까 근데 갈리오 연계 포함해서 자 헤카림이 영재를 노립니다. 영재 접근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자, 영재가 마무리 있었죠. 오른공은 마무리 잘 됐어요. 카리스가 오래 버텼어요. 카리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쪽 아래쪽 지금 반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는데 야. 다 서로 킬을 주고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1대 교환 이러면 갈려서 갈린 쪽에서 손해를 본 거죠 서로가? 그러면 동점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네. 젠지 입장에서는 점사를 당했던 카리스가 살아나오면서 남아있는 병력들끼리 싸웠으면 굉장히 더 좋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젠지가 잘 빠져나간 T1이 잘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서 드래곤은 어쨌든 젠지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연계가 젠지가 굉장히 잘 피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과 위쪽 전투의 전장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구도였는데, 그렇습니다. 아, 로치 선수가 세 명을 달고 일단 잘 빠져나가면서 추가적인 어떤 죽음을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킬 대 2킬 경기의 팽팽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스펠을 또 봤을 때 레넥톤이 전멸이 있고 탈리아도 그쵸. 전멸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 상황에서 투자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레넥톤이 지금 오르니 거리를 주지 않으면 그냥 미드 쪽으로 내려와서 갈리오를 한번 노려보는 수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예. 얘기하신 것처럼 소환사 주문 차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고 동시에 이제 젠지 쪽에서 소환사 주문이 온되어 있는 챔피언들이 핵심적인 콤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걸 활용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라인 바꿔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칸? 네. 네, 넘어갔네요. 14분이 되기 직전이었는데요. 포탑방패를 하나 긁고 빠지는 MB 선수. 그리고 버서커 선수의 저 위치도 되게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기서 우측으로 1cm만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탈리아가 벽쳐버리면서 그냥 뒤를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 안전거리 개선을 현재 되게 잘해주고 있죠. 당장에 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오브젝트 위주의 한타가 예상이 되는데요. 서로 오브젝트 나눠가지고 있는 구도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이어져서 최소일 때 짧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중후반으로 흘러갔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쪽이 좀 더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양쪽 조합 봤을 때 확실한 건 카리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트록스가 진짜 괴물 같은 활약 보일 수 있는 조합 양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보면은 젠지 쪽 조합이 그래도 개인기량이 발휘되었을 때 기대치가 좀 더 높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T1의 생각은 그 개인기량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면 뭐 정상적인 구도로만 흘러가면은 그쵸. 할 만할 수 있다. 정석적인 교전이나 네. T1 조합이 본인들이 먼저 덮어버리는 싸움이 나오면 그냥 진짜 파도에 쓸려가듯이 막 쓸려갈 수 있는 조합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뭐 무게추가 크게 기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속에서 양팀 모두 좀 만족하고 있는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고요. 오브젝트 위주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령 쪽을 T1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레넥턴이 위에서 또 내려올 수 있다 보니까 미스포츠 포지션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아트록스 갈리오가 서로 멀긴 하거든요. 자,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사미라가 위에서 오는 거 막았고요. 막아냈어요. 오르내 궁극기를 네. 상쇄시켰고 갈리오가 추가적으로 잘 녹였고요. 와, 근데 탈리아가 벽을 쳐주면서 좀 더 길게 봐야죠. 이게 아트록스랑 레넥톤이 다 뒤섞고 있으면요. 사미라가 지옥불나사 또 보여주고요. 이러면 미드가 될 곳이 있나요? 도발 이후에 킬을 데려갈 수 있나요?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였어요. T1 조합이 먼저 덮으면 진짜 무서운 파도 같은 조합인 건 맞는데 네. 그 구도가 아닌 양상에서는 아트록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레넥톤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사미라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다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유지롱을 바탕으로 해서 긴 싸움이 되면서 승리를 가져간 젠지였고요. 말씀해 주신 결정적인 이 오르내 궁극기를 상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T1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건 상대방이 어느 지형에서 들어오는가가 중요했었는데 아트록스의 탈 위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스포츠이 좀 고립되면서 쌍거통 반사를 쓰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 상황에서 좀 유지를 강한 젠지가 승리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런 흡혈 아이템들 같은 유저들이 깔끔하게 못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방에 쏟아부었습니다만인 젠지의 챔피언들이 쓰러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유지럭을 바탕으로 결국 롤리 선수의 이 레넥톤은 4킬째를 기록하는데 성공을 했고 현상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승기를 좀 잡은 듯한 느낌인데 젠지 전력을 풀면서 미드포탑을 밀어냅니다. 지금 이 젠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을 많이 땡겨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뭐 레넥톤, 아트록스 이런 챔피언들이 지금 전성기가 겹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할 때죠. 최대한 전투를 많이 이뤄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미드포탑에 이어서 드래곤까지 챙겨가는 데 성공하는 젠지. 카리스의 아트록스도 1공입니다. 롤리는 폭풍 성장을 했고요. 이게 또 갈리오 입장에서도 뭔가 레넥톤을 잘 막아내다 이런 건 아니고 그쵸. 예. 그러니까 갈리오는 레넥이건 아트록스건 누구랑 딜 교환을 하는 거 자체가 손해예요.
갈리오는 스킬이 빠지지만 어차피 상대는 그 스킬로 위협을 안 느끼기 때문에 흡혈로 다 메꿔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파랑 팀의 포차. 그래서 방금 전 이 한타 구도로 봤을 때 티온 입장에서 반응 좀 이후에 어떤 한타 장면에서도 어려움을 좀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팀원은 지금에서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뒤쪽에 있는 와드를 제거하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다 확인하고 싸우는 버릇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덮쳐버리면 이게 CC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딜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레넥톤과 아트록스가 날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옵니다. 로치 입장에서도 궁극기를 사용할 때마다 이 3이라를 좀 의식해야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한타가 예상이 되는데 게다가 레넥톤의 어떤 성장세라든지 그리고 아트록스가 진입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낼지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확실히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이어지는 게 방금 전에 있었던 한타 고도에서는 사미라의 원형 건물을 생각하지 않고 좀 급하게 공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종종 이제 이런 신챔피언이다 보니까 약간 브라운 같은 챔피언이면 의식을 좀 많이 했겠죠? 그렇죠. 어쨌든 젠지는 한층 좀 편안한 경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드래곤도 앞서 나가고 있고요. 글로벌 골드도 그리고 레넥트의 성장세도 이제 좋은 상황. 그리고 어느샌가 정글 쪽에서 레벨 차이가 조금 보이네요. 성장을 위주로 생각하는 헤카림 입장에서는 지금 2레벨 차이 난다라는 것은 좀 뼈아픕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탈리아가 이런 점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정글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성장력이 보장되죠. 네.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시간이 좀 남아도니까. 자, 다시 한번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한타 대승을 읽어낸 젠지 추가적으로 기세를 이어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T1이 한 번 더 받아치는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젠지 조합이 여기까지 왔으면 젠지 선수들 입장에서 좀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악의 양상으로 싸우지만 않으면 이 게임은 이긴다. 네. 특히나 시야 장악을 마오카이를 통해서 계속 밀어넣을 수 있다 보니까 그쵸. 이번 세 번째 드래곤만 깔끔하게 가져가면은 강제로 한타를 열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자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치도 사실 아트록스와 이렇게 계속해서 딜교환을 하는 것이 네. 그렇게 뭐 기분 좋진 않아요. 맞아요. 유지력에서도 네.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압박할 때 이제 뭐 잘 성장한 헤카림이 있다면은 좀 상대가 압박감 느끼겠지만 헤카림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탑 쪽에 뭉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레넥톤이 순간 이동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수가 읽힌 건 T1 입장이라 저 또 마오카이 입장에서는 또 역각을 저렇게 잡고 있으면 내가 궁극기를 던져버리면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죠. 젠지 크게 지금 서로 대치구도를 잡고 있는 건데 바텀 쪽에서도 CS 로스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읽어왔어요. 네. 지금 론리 선수가 바텀 웨이브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쪽 시야를 저에게 네. 내주고 말았고 그럼 오르는 빠져야죠. 그렇죠. 그럼 포탑 내주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미드 쪽에 좀 시간이 오래 끌리게 되면 뭐 우리가 바로 칠 수 있다 뭐 이런 위협도 젠지가 줄 수 있거든요. 탈리아가 또 최근에 잘 잡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포탑을 가져갔고 이제 드래곤이 40초 남았습니다. 세 번째 드래곤을 앞두고 있는 젠지 티온이 과연 그것을 저지할 수가 있을지. 이게 둘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닌 티원은 레오나와 헤카림이 같이 움직이는 것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시도하려고 할 때 저 묘목이라는 게 네. 주요 위치를 계속 밝혀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도 그냥 레오나가 궁극기를 던져버리면서 정화를 교환하고자 하는 시도라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대놓고 MB 선수가 지금 받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팀원 입장에서. 그러면서도 드래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많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른이 순간이동으로 빠르게 합류를 해줬고요. 미르 선수도 지금 빠르게 이 전장으로 뛰어오고 있는데 자 과연 아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고린들이 원하는 시원한 한타를 근데 가둬놓고 점상! 겹쳐지면서 오른이 벽 뚫었죠? 깨긴 했지만 모글리가! 그래도 모글리가 들어가는 것 같은 예쁜데 이게 쌍권총 난사 들어가는 거예요! 쌍권총 난사! 자 그래도 여기서 한번 마우카이 잡아냈고 싸우고 봐야죠. 앞으로 파고들면서 논리가 한번 이어지고 지옥을 날싸 쓰러지지 않아요. 젠지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챔피언들이 네. 흡혈귀들이 너무 많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곤까지 가져가면서 3드래곤 완성.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론입니다. 다시 보시죠. 일단 핵타임이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연계가 깔끔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으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탈리아가 벽을 치면서 한테 끊었거든요. 그리고 또 MB 선수가 원형 검프로 한번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고 주요 챔피언들이 쓸린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타격을 입었던 건 마오카이라서 마오카이 어차피 네. 서포터잖아요. 그렇죠. 아, 이 마무리 딜이 좀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서 바론 버프까지 챙겨가는 첸지. 아, 그래서 팀원은 조금 급하게 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친 거죠. 네. 스틸각을 봐야 되는 정글러의 시각과 한타를 봐야 되는 나머지 4명의 시각이 겹치면서 정글러가 들어가서 폭사함과 동시에 한타를 이어가는데 그러면 딜러 가면 없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딜이 아쉬운 장면이 같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종 이런 장면들 나오고 나면 선택과 집중을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선수들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젠지는 바론 버프를 두르고 더욱더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젠지는 자연스럽게 드래곤 영혼의 획득기까지 얻게 됩니다. 네.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은 T1이에요. 그래도 상대방이 좀 타워를 미는 데 있어서 젠지가 막 잘 미는 영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론 버프 때 최대한 2차 타워는 다 깎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심지어 뭐 탈리아의 궁극기까지 활용해주면서 두 개 정도는 밀어주는 상황을 젠지는 만들어줘야겠죠? 아, 이 챔피언들을 어떻게 잡을까요? 노데스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 레넥턴 그리고 아트로스 3이라는데 셋 모두 네. 웬만해서는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선혈포식자의 흡혈 그리고 뭐 스테라 초식에 거기 또 불멸의 철갑품까지 있다 보니까 노데스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심지어 스테락이 아이템 효과가 굉장히 또 좋아지면서 엄청 잘 버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혈 포식자와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미지 먼저 들어가면서 근데 대처가 근데 카일이다 보니까 조금 맛없긴 하거든요. 네. 자 그래도 마오카이 끊어내고 그럼 사이드 쪽은요 위아래 원래 목적은 카일을 잡으면서 그 두 가지 잡는 건데 네. 카일이 대처를 꽤 잘했고요. 그 과정에서 네. 양날개가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포탑은 지켰고 대신에 탑 2차 포탑을 어차피 내주는 거 우리도 가져가는 게 있어야지. 일단 마오카이를 끊어내면서 카일 선수는 뭐 지속적으로 잡히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있죠 서포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킬 분배가 누구한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갈리오가 지금 4킬이에요. 사실 미스포춘이 4킬 먹으면 그 이후에 화력이 아예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르 선수도 할 말이 있죠. 하다 보니까 먹은 건데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먹었냐. 뭐 소처럼 다시 이렇게 개워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내가 안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들어가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미르가 먹었어요. 현재 지금 미스포춘이 뭐 유세총 나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감템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어느새 지금 만 골드 차이네요. 그래서 한타 구도가 계속 애매하게 나오는 건 성장 차이도 있고 조합 차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헤카림이 이제 잘 성장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궁전이나 이제 철갑궁이 나와 있는 3이라를 마무리하려면은 미스포춘이 그 핵심을 넣어줘야고요. 근데 미스포춘 입장에서는 내가 사실 이만큼 딜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쌍거총 난사를 할 때도 젠지의 MB 선수가 원형 검프로 한번 딜로스를 발생시키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또 역전 타이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1초 정도 막아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팀원은 어느 순간 뭐 오른도 15레벨을 찍어주면서 아이템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혼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억제기가 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이 계속되는 한타에서 조합의 어떤 한계를 네. 느끼고 있는 T1인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을지. 이게 진짜 일자로 들어오는 구도를 잘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지금 만골드 차이긴 하지만 T1이 한타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한타력으로 이 유지력을 네.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글리 선수도 지금 사이드 쪽에 누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요 예. 지금 아까 삼룡대처럼 누구는 용보고 누구는 한타보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타로 네. 벽 뚫어놨고요. 아까랑 비슷한 면이죠. 아까 본 그림 모글리 또 보나요? 근데 지금 레네콘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결국 드래곤은
젠지가 가져갔고 한타 보겠습니다. 네넥 점사가도 근데 롤리가 벌써 불렸어요. 안 죽어요. 네넥토리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MB가 마무리까지 티엄만 죽습니다. 결국 드래곤과 함께 에이스 띄우기 직전 오르는 살았지만 아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젠지가 한타 포스를 잡는 위치가 정말 아, 기가 막히네요. 인장을 띄우면서 리스펙하고 아, 있는데 하지마. 외롭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경기 초반 단계에 배급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아트록스와 레이턴이 가져다주는 유지력이 무서울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 알차포탑 아직도 남아있네요. 정확하게 소화를 하면서 젠지가 승리를 가져가네요. 결국 이렇게 넥서스를 부수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GG! 젠지가 T1을 꺾고 1승을 가져갑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젠지의 포탑이 완벽하게 1차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네. 1차 포탑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였고 T1의 한타 구도 사실 본인들이 원했던 그런 한타 국면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젠지의 유지력이 훨씬 더 엄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마오카이를 통해서 시야 장악을 잘 해놨던 게 결국에는 상대방 깊숙한 곳에 와드가 설치가 되는 게 있었고 아트로거스가 상륙하면서 한타를 쓸어버리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설계했었던 젠지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결국엔. 그렇습니다. 아, 초반부터 그런 한타력이 이렇게 유지력이 좀 올라오기 전에 오히려 좀 싸움을 걸어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남아요. 또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미드 쪽에서 카리스 선수의 아트록스가 상대를 압박할 땐 압박해주고 뭔가 좀 심상치 않은 타이밍에 뒤로 한 발 빼주는 타이밍도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모든 맵을 보고 있는 저희 시각에서는 뒤쪽에 있는 헤카림의 위치가 보였던 거고요. 그런 이제 완급 조절이 경기의 흐름을 잡아주는데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는 오늘 뭐 1패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T1과의 승부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고 또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렇습니다. 이후 상황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승부가 되게 중요했던 게 2패가 또 결정될 수 있는 그 위치였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올라서는 또 젠지가 또 아주 좋은 승부를 또 겨뤘네요. 그렇습니다. T1 입장에서는 뭐 2패를 거뒀고 앞으로 이 조합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조합의 강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밴픽 과정에서 어떤 픽들을 가져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경기들을 쭉 살펴보면은 일단은 2패 팀이 이제 T1이 됐고요. 그리고 네. KT 롤서가 2승으로 오늘 경기를 1일차 B조의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나머지 팀들이 이제 1승 1패로 좀 비슷한 구도로 흘러가네요. 그렇습니다. 뭐 KT가 지금 또 2승을 거두면서 하나가 2승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시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확실히 캐스파컵이 이변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프레디 브리온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네. 확실히 이제 프레디 브리온 쪽에서 치프팅 선수에서 엄티 선수로의 선수 교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엄티 선수가 괜히 또 지네어의 총사령관을 불린 게 아니구나 하는 경기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조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T1과 또 젠지와의 경기에서는 젠지가 좀 압승을 거두면서 1승 1패가 됐고요. T1은 2패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펼쳐지는 경기는 이제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4일간 진행된 조별 풀리기이기 때문에 내일은 A조 어제 이제 경기를 펼쳤던 팀들이 다시 한번 이제 맞붙게 되고 거기서 순위별로 이제 4, 5위는 탈락을 하게 되고 1위가 4강 직행 그리고 2, 3위가 6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첫날에 안 좋았던 경기들을 펼친 팀들이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거나 서로 이제 공평하게 피드백 기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발전해서 오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토너먼트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조명 풀리긴 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좀 순발력이라든지 빠르게 좀 피드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치진의 역량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첫째 날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시도하고자 했던 조합들이 시도했던 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경기는 아마 그 다음 1차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턱걸이 라인이 한 2승 정도 커트라인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2승을 누가 먼저 좀 가장 빨리 거두냐 그리고 막차를 누가 타느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초반에 굉장히 소규모 고정보다는 이런 굵직한 한타들이 많았어요. 네. 여기서 카리스와 MB의 집중력이 돋보였어요. 쌍권총 난사 휩쓸리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을 해뒀기 때문에 옆으로 싹 빠져주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T1 입장에서도 교환을 하면서 최악의 구도를 면하긴 했지만 젠지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투 구도를 굉장히 잘 잡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 장면부터 뭔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MB의 원형 건무에 달려오던 사냥이 되었죠. 그리고 카리스 선수는 상대 버서커를 노리면서 블루스를 만들어냈고 교전 때마다 버서커 선수가 조금 도움을 못 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보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젠지가 굉장히 잘 모른 거죠, 결국. 이런 데서도 한타를 보는 것과 스킬 보는 게 같이 겹치면서 그냥 4대5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가둬놓고 싼 것 좀 난상한 게 반전은 노려봤습니다만은 반전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앞라인이 막 밀고 나왔다 보니까 그냥 MB 선수가 보이지도 않는데 꾸준하게 딜을 잘 넣고 있는 장면이 또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좀 비슷한 구도였어요. 잡히는 것은 마오카이 뿐이었고 그동안에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고 그 최후의 한타에서는 역시 이 유지력을 뚫어내지 못한 채 대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딜을 좀 넣어도요 한 방에 마무리를 못하면은 네넥톤도 보시면 몸에 막 생기가 돌아와요. 맞아요. 네 명을 지금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레넥톤이 점사당할 것 같으니까 마오카이가 점멸 쓰면서 붙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엄청난 딜량을 뭐 너도 나도 아, 예. 그 와중에 또 마오카이가 이게 킹이다. 예, 서포터의 킹. 네, 아 이거 마오카이 또 이 솔랭이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좀 받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본인만 재밌는 픽이 아니라 당당한 이제 주류 픽으로 올라오는 거죠. 네, 승리와 함께 또 이게 딜량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된다면 더욱더 기쁠 것 같고 정말 뭐 원딜뿐만 아니라 정글러까지 높은 딜량을 보여주면서 깔끔한 승리를 가져간 젠지였습니다. 젠지 쪽에서 스코어보드에서 나오지만 용을 하나 내준 걸 제외하면 타워도 퍼펙트 스코어였고 네. 정말 깔끔한 경기를 보여줬네요. 네, 그야말로 압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결과까지 살펴봤네요. 오늘의 경기 결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프리즈 잡아내면서 먼저 승리를 가져갔고 T1과 하나생명에서는 하나생명이 그리고 KT가 또 젠지를 잡아내면서 2승째를 가져갔고요. 프리딧이 하나생명의 경기에서 그래도 승리를 챙겨가면서 1승 1패 그리고 하나생명도 1승 1패가 됐고 마지막 매치였던 T1과 젠지의 경기에서는 젠지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T1이 2패 젠지가 1승 1패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많은 팀들이 호락호락하지 지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KT가 2승째를 가져갔고요. T1이 0승 2패, 그리고 남은 팀들이 1승 1패가 됐습니다. 양쪽의 그런 A와 B조 모두 스코어가 똑같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팀들은 다릅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일정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내일은 다시 A조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담원 게이밍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의 시작으로 해서 다섯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내일은 A조의 이제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올라갈 팀들과 탈락할 팀들이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렇습니다. 상위권의 담원은 꾸준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되는 매치업이고요. 아프리카 프릭스가 좋은 흐름을 타다가 역전패를 당하는 모습이 연달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참 궁금한 매치업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일도 오후 5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조의 경기를 함께 해보셨는데 임주환에서 어떠셨나요? 네, 뭐 경기는 정말 재밌었고 선수들이 사실 이제 신인 선수들도 많고 또 다양한 그런 실패를 겪어본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경기 내에서 좀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좀 안 좋은 장면들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실수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아유 아닙니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네, 네, 오늘 아닙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 오늘 그 여러 가지 선수들도 경직된 모습도 있었고 맞습니다. 사실 기대를 모으고 좀 베일에 쌓여있던 그런 선수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선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약간 경직된 모습 워낙 이 큰 대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시선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에게 좀 더 격려의 박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저희가 못 보던 챔피언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애니비아, 요네 그러다 보니까 B조의 경기에서 좀 색다른 모습을 많이 좀 찾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던 것 같고요. 저도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흔히 이제 빙각이랑 수학이라 불리는 라인업인데 네.
다들 보고 싶어는 했지만 뭔가 기대했던 경기 내용물이 아니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결과와 이어지지 않아서 네.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도전은 팬분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좀 환호할 만한 그런 대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B조 1일차 경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일차, 4일차는 이제 올라갈 팀들 그리고 탈락할 팀들이 정해지게 되니까 좀 더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후 5시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진행해 당근 금융주 도움 말씀에 고수진 그리고 임주환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